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제가 쓴 글이 처음으로 유튜브에 방송되어서 참 신기하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친하고 관계된 썰을 하나 더 풀까 합니다. 방송에서는 좀 편집되었지만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살 연상 여친과 사귀는 저를 대하는 간부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친의 친구들을 소개받으려고 잘 대해주는 간부. 네가 네 나이 때에 사귀어야지 왜 본인들 나이 때 영역을 침범하냐고 수시로 심술과 갈굼을 하는 간부. 본인 자랑은 아니지만 군부 정권 때부터 강력계 사복 경찰이셨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틀에 짜여있고 각진 군생활이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제 군생활은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 야간 보초를 설 때나 기상 때, 불침번이 깨우기 5분 전, 기상나팔을 울리기 5분 전에 이미 근무 복장을 다 입고 대기하는 상태로 있었고, 남들보다 1년은 일찍 군대를 가서 그런지 상병 이후부터 신입 후임들까지 나이가 다 동갑이라 그렇게 고참 꼬장도 안 부리고 잘들 대해줘서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연락하는 군대 동기 후임들이 많이 있죠. 하물며 행정 업무도 꼼꼼한 성격으로 잘해서 간부들한테 나름 A급 병사로 인식되어져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만 보면은 갈구군 그런 간부 하나가 있었죠. 군수 담당관이었습니다. 최중사라고 할게요. 정말 생긴 게 흰색 쥐처럼 생긴 놈이었는데 제가 병기계 개원이기 때문에 당시 병기 탄약도 군수 물품의 한 종목이라 군수과에 협조 요청할 일이 많았기에 군수과에 갈 일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시답지도 않은 꼬투리 잡아가면서 갈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정말 빡쳐서 저희 병기과 김상사에게 연락해서 역으로 갈굼을 받게 되었는데 김상사님이 모텔 차린다고 갑자기 홀랑 조기 전역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는 전 고참한테도 받지 않던 갈굼을 중사한테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병 나부랭탱이가 중사한테 갈굼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잘 보이기라도 하자 해서 차단 행정 업무로 업무 외출을 나갈 때 바카스 같은 거 사서 군수과에 넣어주고 했는데 정말 그 갈굼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죠? 그 중사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 했으면 안 갈궜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다른 간부들은 몰라도 이 사람한테만큼은 여친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완전 사이코였나보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말 흰색 쥐처럼 생기기도 했지만 말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고 본인이 친하다는 듯이 사병들을 대했지만 친하기는 개뿔? 정말 사병들을 개처럼 막대하고 막무가내 폐급 간부였죠.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중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 군대 복무 기간이 26개월, 2등병, 1병, 상병, 병장 각 계급마다 10일에서 15일의 휴가가 있었고 26개월의 군 기간 동안 외출, 외박,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12일의 정량제 휴가가 또 따로 있었죠. 이 12일의 휴가는 외출 1일 차감, 외박 2일 차감, 자유휴가 차감으로 12일을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4박 5일 휴가 2번과 외출 외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 12일의 휴가를 면회를 통해 외출로 12번을 다 사용한 상태였죠. 연상 여자친구가 두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올 때마다 외출을 했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친이 면회를 온 여름 주말에 이 개꼬장 최중사가 일찍 사관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면회를 와서 외출 승인을 받으러 일찍 사관한테 보고하러 갔는데 상병 이투수 외출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야! 여친 면회 왔냐? 우선 부대 정비하고 외출증 도장 조금 이따 찍을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여친은 저와 외출 나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해서 3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10시에 도착했는데 이 망할 놈의 최중사는 뭔가 계속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2시간 반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대기를 시키더라고요. 중간에 두 번을 더 찾아갔는데 한 번은 똥누로 화장실 간다고 한 번은 관사 좀 다녀온다 그러고 외출증에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슬슬 올라오고 날은 덥고 배는 고프고 하도 열이 받았는지 그때 그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종사의 꼬장 덕에 저는 일직사관을 배제하고 대대 지휘통제실로 직접 가서 일찍 사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다행히 그날 일찍 사령은 마담 뚜글의 잘생긴 뺀질이 이중이었죠. 우리 투수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오늘 여친 면회 온다며. 상병 이 투수 일직사관이 영내 대기하고 있으라 그래서 아직 외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일직사관이 최중사지? 이 X이 뭔 개꼬장이야. 트수야 외출증 갖고 와. 여친하고 잘 놀다 오고 복귀 시간 잘 지키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게. 충성 감사합니다. 저는 일직사령인 이중희의 말을 듣고 바로 일직사관을 그냥 버려버리고 외출을 나가버렸죠. 전방 문산 읍내에 여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 저를 제외한 부대원들은 지옥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친을 보내고 전 복귀 시간 30분 전에 복귀를 했는데 타 분대 고참들이 저를 보면서 마음 한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저랑 친한 임병장이 저를 따로 데리고 가서 말을 해주는데
밑에 뭔 일 있습니까? 아, 넌 이 새끼야. 아무리 최중사가 꼬장을 부려도 허락은 받고 가야지. 왜 출가하고 이중사가 막사로 내려가서 행정반에 최중사랑 서로 욕하고 싸우고 새끼야. 당시 그딴 식으로 하면은 명무형 불복종으로 위에 보고한다라고 말까지 하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최중사가 그렇게 할 줄까지는 몰랐... 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3시쯤에 잘 쉬고 있는데 애들 집합시켜서 인원 확인하더니 트수 너 탈영했으니까 잡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 그 말 듣고 행정반에 복귀신고하러 들어갔는데 최중사가 휴지랑 볼펜 등을 집어던지며 야, 이 X야! 뭐하러 들어왔어? 넌 탈영이야! 집에 가버리지 그랬냐? 이 시부렁탱이야! 시부랑! 10분 동안 갈굼당하고 내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 때문에 잘 쉬는 주말에 연병량에 고생한 부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집에서 보내준 비상금으로 각 내무반에 콜라와 빵을 돌렸죠. 정말 아무리 군대가 연대 책임이라지만 부대원들까지 건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 군생활에 열받는 두 가지 사건 중 한 가지라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네요. 군대는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요. 보고 제일 좋아해. 쏙! 회사님! 똥 싸러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보고해! 그래도 계속 보고하잖아. 나중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 불러. 야, 개보고. 상병! 왜? 오늘은 보고하고 어디 안 가냐? 아! 당직 사장님을 불러서 잠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존나 뿌듯해. 이런 과한 제스처를 군대에선 진짜 정말 좋아해. 정비 장교가 나 제일 좋아했어. 맨날 야한 농담하고. 아! 빨딱 섰으니까! 존내 맨날 이상한 얘기하시고. 이상한 아저씨 같은데 40대밖에 안 돼. 머리 다 까진 그런 정비 장교님 계셨는데. 등치 존나 커. 행정만 탁 문 두들고. 톡톡. 탕! 쌩! 상병! 캬! 호! 흐! 해제발! 그래! 해봐! 못 하고 들어와! 문 닫을 때 개 오버액션 하면서 다 문 쾅 소리 안 나게 팍! 대급! 종료! 올라가도 되는지 여쭤보라! 네! 자, 다 끝났어! 여기서! 그 정도 정신상태면 완벽하게 한 모습이고 그대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존나 좋아해! 군기 드러운 모습 등겨있는 게 제일 짱이에요. 행복한님! 이거 군대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등신 짓이. 그냥 재밌게 즐기세요. 아, 행복한님! 탁! 탁! 왜 또 지랄이야? 뭐야, 너 외박 못 나갔어? 아닙니다! 행복한님 보니까 갑자기 애국심이 생겼습니다! 뭔 애국심이야, 씨발. 나를 보는데 태극기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대대장님까지도 저를 또라이로 알고 있는데 대대장님이랑은 큰 에피소드가 있어. 담배를 이제 이렇게 피고 있었어. 저기 위에 탁 내려오는데 발자국 소리하고 탁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 사제 신발이면은 최소 주임원사에서 정비장교 이상급. 오마이갓, 대대장이야. 그 자리에서 담배 탁 버린 담배 탁! 탁! 그게 개뽀가! 야, 개보고 너 꽁초 바닥에다 그럼 버리면 되겠어? 내가 너무 오버액션 하느라 바닥에다 담배를 바로 던진 거야. 원래는 잘 꺼가지고 재떨이에다 넣어야 되는데 바로 바닥에다, 흙바닥에다 던진 거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주웠을 거 아니야. 경례하고 있잖아. 전투화 신고 있잖아요. 다리 들어서 담배 꽁초 밟아. 그 다음에 경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 뒤로 뺀 다음에 한 바퀴 돌았어. 그런 다음에 발 딱 치웠더니 담배꽁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대회장이 막 걸어와서 딱 밑에 봤는데 뭐라고 쿠사리 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나 위안해. 이 새끼가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아라 개팬다라고 해서 써랑썰레게 지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보고는 항상 철저하게, 오히려 과하게 보고하세요. 그럼 질려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